한국 기독교 연합체 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님 취임 감사에 이렇게 축사로 제가 하게 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태진 목사님을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저는 오늘 이 축사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이 자리가 오기까지는 권태진 목사님이 겸손히 그릇을 만들어주셔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현재의 한국 기독교 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김입니다. 이분은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향내 모습을 드러낸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이러한 저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이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한국기독교연합회 제8대 대표회장의 자리는 뭡니까? 섬김. 이 섬김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단체를 잘 섬기면서 하나의 길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대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까도 우리 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권태진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연합단체를 위해서 많은 연합기관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표회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목사님 잘 감당하실 걸 믿고 저희들도 뒤에서 잘 호응하고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한번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잘 감당하시라는 박수입니다.